경찰차 타는 포도리, 오토바이 타는 포도리, 전화 받는 포순이, 아기를 낳는 포순이. 우리나라 경찰 마스코트 포도리와 포순이 다들 아시죠? 포도리 포순이 이름의 앞글자 포는 폴리스의 머리글자 포, 조선시대 포도청과 포졸의 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리와 순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쉽게 부를 수 있고 듣기 편한 이름이라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습의 두 캐릭터가 새롭게 디자인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1999년에 태어난 포순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지를 입게 된다는 사실. 소식을 듣고 벌써 SNS상에 바지 입은 포순이를 만난 사람들의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포도리가 경찰차 타고 오토바이 탈 때 책상 앞에서 전화를 받고 아기를 돌보던 포순이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된 건 경찰청이 성평등 관점에서 61개의 훈련과 예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순이를 포함해 주목할 만한 경찰청 훈련, 예규 개정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들이 수정됐습니다. 현부모 결손 가정을 한부모 한부모 가정으로, 부녀자 희롱 성추행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찰관 상징 포도리 관리 규칙이었던 행정 규칙 이름에 포순이를 추가하며 포도리로 총칭하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순이 포도리의 모습도 새로워지는데요. 실제 여성 경찰관들도 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현실을 반영해 포순이도 근무복 바지를 입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두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 눈썹 굵기, 속눈썹 모양 등 고정관념이 배어있던 부분들이 세심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소외당하던 건 포순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을 선발해 명예경찰활동을 하는 명예경찰소년단도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 됐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히게 됐을 때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에 유아를 대동할 수 있는 건 여성 유치인뿐이었는데요. 이제는 여성 유치인에서 유치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훈련이나 얘기는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사실 없는데요. 경찰 조직 내 성평등 가치 실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경찰 업무 자체가 국민들하고 접점이 높다는 점 때문에 점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개정이 성평등 경찰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는 좀 너무 사소한 변화라거나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평등한 경찰, 또 성평등한 치안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고정관념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는데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기억될 새로운 포순이 포도리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